이런 가운데 레버리지 원유 선물 상장 지수 증권 ETN이 거래 재개 하루 만에 다시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투자 과열이 여전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지연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네, 거래가 다시 한번 정지가 된 배경이 뭡니까? 네, 투자자들이 여전히 유가가 반등하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또다시 사자에 나서면서 괴리율이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된 레버리지 원유 선물 ETN 4 종목의 어제 괴리율은 80%에서 최대 270%를 기록했습니다. 괴리율은 원유 파생 상품의 매매 가격과 실제 원유 가치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4일부터 단일가 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되면 3일간 거래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원유 ETN은 오늘부터 다음 주 11일까지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뭐 정부 역시 원유 ETN 종합대책을 좀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시장의 과열 상태가 계속 이어지자 금융위원회도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유 ETN 관련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우선 한국거래소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괴리율 30% 기준치는 최소한 유지하거나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유동성 공급자, 그러니까 증권사들에게 괴리율 확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도하게 책임을 물을 경우 증권사들이 아예 상품 판매를 포기할 수 있는 만큼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